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많은 그 소리 영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 그 딜레마를 한글 영어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 영어를 말하고 있는 그 학습법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 듣기를 할 때 모르더라도 되도록이면 문자를 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모를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소리 영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100% 소리로서 영어를 배우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소리 영어 학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듣지 못했을 때 내가 맞게 들었는지 틀리게 들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것들이 소리 영어 학습법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. 심한 경우에는 결국은 그 소리 영어 학습법을 이제 그 학습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. 소리만 듣고 하려니까. 그래서 그 앞에 문자를 조금 쉬운 단계는 문자를 살짝 접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진정으로 이제 소리로만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아주 짧게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아예 100% 이렇게 안 보여주는 소리 영어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. 그럴 수가 없거든요. 답답하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만나서 1대1로 가해식이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 수만 명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 일일이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문자를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대본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가 모를 경우에 원래는 안 봐야 되는데 그거를 슬금슬금 본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원래 그 소리 영어가 가지고 있던 취지하고는 동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소리 영어의 그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런데 한글 영어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. 한글 영어는 영어 문자를 이용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발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. 물론 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 한글은 소리 글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그 발음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드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.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면 너무나 길어지는 거고요. 아무튼 다른 소리 영어 학습법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딜레마 문자를 보면 안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 학습자들이 너무 답답해하니까 문자를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. 그렇지만 한글 영어는 답답합니까? 이거를 보십시오. 한글 영어로 써있는 발음입니다. 그러면 답답한 마음이 확 사라지면서도 영어 문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는 100% 소리 영어를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글 영어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리 영어의 결정판이다. 종결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소리 영어에 그전부터 관심이 있던 분이시라면 한글 영어로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